오랜만에 뵈서 너무 꽃바퀴가 뭐야? 너무 꽃바퀴가 뭐야? 꽃다발. 아 꽃다발. 아 세바퀴 아니고? 꽃바퀴하고 세 꽃다발하고 세 바퀴를 더해서 얘 끝났네. 야 오늘 문제 있었냐? 문제 풀겠어. 그래도 여전하게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지 뭐. 꽃다발 꽃다발. 사실은 그때 선배님 두 분이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. 무슨 대우? 이렇게 아이돌들이 나오면 이렇게 막 까불락거리고 하면은 많은 선배님들이 아 그래 뭐 너 얼마나 까부나 보자 이렇게 이런 식이었는데 두 분은 이렇게 최대한 그 아이돌을 뽑아내주시고 했던 기억이 아~ 나요. 왜냐면 내가 봐도 다른 애들은 너무나 특기가 있는데 얘가 네. 아무것도 없더라고. 쭉쭉 뽑아야 되는데 쭉쭉 뽑느라고 하는 게 안 뽑히고 아니 근데 그게 캐릭터가 됐어. 근데 형돈이 왜 이렇게 아빠 미소 짓고 있어? 아 그냥 이렇게 좋네요 강의 보고 있으니까 진짜? 네. 아, 따뜻한 형이에요 네. 저한테는 야 여기 온 이유가 형돈이 때문이래. 진짜 네, 지금 그러네. 아 저한테는 형돈이 형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던 게 형돈이 형은 저한테 이제 무한도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되게 친근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 둘이 그 독일로 촬영을 간 적도 있어요. 근데 진행 내내 저한테 좋은 말 해주시고 조언 해주시고 제가 그 심지어 그때 샤워할 때 기억나세요? 왜? 샤워할 때 그 독일은 건식 화장실이라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샤워 발도 안 치고 물을 막 뿌렸구나. 바깥에 물이 닿아서 그 방안까지 들어간 거예요. 근데 그걸 다 처리해 주셨어요. 형도 형 한 번 안 내시고. 아 왜 그랬어? 저는 그때 왜 그랬어? 얼추 혼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얼추 혼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너까지 참아. 너라도. 네. 딱 그거야. 너라도 그냥 한 템포 쉬는 거야. 뭐 그때는 워낙에 뭐. 방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, 네가. 그럼. 나도 그냥 뭐 주는 거 없이 욕먹었잖아요. 내 눈 자식처럼. 네. 우리 엄마도 욕했는데요, 뭐. 그때 누가 들어간 자체가 욕먹을 일이라고. 엄마도 욕했는데. 이렇게...